안녕하세요. 저는 19살 정유빈이라고 합니다. 저는 마지막 식대를 같이 보낼 수 있는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. 제가 옷 입는 걸 좋아해서 같이 쇼핑할 수 있는 사람? 그리고 노래를 좀 잘 불렀으면 좋겠다? 제가 공포영화를 평소에 보고 싶었는데 쫄보라서 잘 못 보거든요? 같이 봐줄 수 있는, 제 설레발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. 잘 데이트하다 오겠습니다. 화이팅! 30분 더 늘리겠습니다. 좋았으니까 가자. 갑시다. 안녕하세요. 틱톡이랑 인스타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19살 정두현이라고 합니다. 처음 해보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여성분이 제가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살 조금 무서웠어요. 너무 좀 늑대상처럼 생겨가지고. 활발하신 성격 같아서 맞겠다 생각했어요. 나 근데 줄 게 있어. 뭐야? 타이머인데 이게 딱 30분이거든? 응. 이제 앞으로 나랑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이야. 같이 나가서 옷 사자. 좋아 좋아. 같이 서로 코디해주자. 그래, 서로 코디하기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대결? 못 참지 못 참지. 오케이 오케이. 가자. 너 힙한 거 좋아한댔잖아. 나 완전 댄디인데? 내 맘대로 입혀도 되는 거야? 그래? 아니 나 댄디를 싫어하는 건 아니야. 너 지금도 댄디 아니야? 이게 힙이야 혹시? 이거는 미니멀? 그치? 그 정도? 다 온 거 같은데? 혹시 일부러 안 이쁘게 해줘도 그럼 안 되는 거지? 아 아니지. 안 되는 거지? 절대 아니지. 아 오케이 오케이. 커플 티를 고르자. 오케이 차라리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러면 서로 커플 티를 한 개 한 개씩 정해서 더 마음에 드는 오케이, 걸로 오케이, 사는 오케이. 걸로. 이거 귀여운 거 같은데. 파란색? 까다롭네. 야 난 골랐다. 진짜? 기다려봐. 난 신중해. 기다려봐. 나도 골랐어. 골랐어? 어. 잘하는 스타일. 별로 나는... 안 좋아하는데? 아니 이뻐. 유빈이가 골라준 티셔츠는 남자가 입긴 좋은데 여자가 입긴 좀 애매할 것 같아서. 진짜 힙한 거 좋아하는구나. 약간 귀엽지 않아 근데? 귀엽네. 뭐가 좋아? 아, 이제 정해야 된다. 반응이 너무 애매해. 10분밖에 안 남았어. 나 결정장애야. 아, 이거 할래 그럼 이거. 이거? 오케이. 아, 이걸로 귀여우니까. 오, 네, 이건 귀엽네. 나쁘지 않은데? 난 다 입었어. 빨리 나와. 야 괜찮은데? 괜찮은데? 나쁘지 않네, 귀엽네. 그니까. 괜찮은데, 근데 내가 저랑 어울리는데? 우리 약간 바지도 다 그러니까. 청청이어서 그러니까. 같이 커플티 입고 거울 봤을 때 설렜던 것 같아요. 진짜 연애하는 기분이 나가지고 재밌었어요. 우리 이제 뭐해? 인생네 커트 입을까? 어, 좋아. 아, 우리 이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 연장할 거야? 오케이! 그래. 파인트 가야 되니까. 오케이, 가자. 오케이. 아, 됐다. 사진도 찍고 이제 좀 더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다시? 오케이 뭐 쓸까? 머리띠 이거 머리띠? 네 이거 맞냐? 야 당겨왔네? 어 씌워줘야지 이거 맞아? 야 포즈 뭐해? 포즈 뭐해? 처음에 그냥 찍을까? 그럴까 하나 마지막 마지막 얼빠 나쁘지 않은데? 어. 나쁘지 않은데? 아, 진심 나쁘지 않아. 나 여기 처음 와보는 되게 나쁘지 않아. 좋아. 가자. 갑시다. 수고했다. 재밌었다. 아, 재밌다. 잘 가. 그래도 중간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는 19살 박현서입니다. 저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. 그 노래로 여성분의 마음을 사로잡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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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발해 보이시고 되게 예쁘셨습니다. 댕댕이 같다.
얼굴이 작다. 너무 작다. 얼굴이 진짜 특이하네요. 아, 더 작으신데? 아, 맞아. 이거는 나랑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이야. 아, 30분밖에 안 되는 거야. 아. 나 누른다? 누른다? 이제 시간 흘렀어. 혹시 데이트하고 싶은 장소 있어? 노래방? 오! 노래방을 좀 가고 싶어. 자신 있나 보네?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가보자, 노래방. 그래. 지금 내가 그럼 먼저 아 그치 한 거 뽑아주셔야 돼 노래를 뽑아볼게 조커라는 곡 알아? 아 나 알아 나 알아 진짜 알아? 이때 죽이긴 했네 내가 나를 볼 때 와 너무 잘한다 내가 날 부를 때 너의 목소리에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속삭임이 나는 너 진짜 잘 불러서 놀랐어요. 멋있다. 듀엣 곡을 한번 해볼래? 파리파리 곡? 텐션이 되게 높으셨어. 뭔가 좀 안 맞다 생각했는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활발하게 잘 놀지 않았나. 좀 이런 거 좀 유인인데 아무 곡이나 치는 거야. 막 우리가 모르는 노래가 나와도 진짜 막 아는 노래처럼 불러야 돼. 아 오케이. 그럼 내가 자신 있을까? 내가 먼저 해볼게. 아, 진사랑 따빵 맞기 콜? 따빵 두 대?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따라 봐. 좋아하는 숫자. 2, 3, 7, 8, 9, 9? 방어스럽잖아 해볼게. 진짜 놀랐어. 역시 전공인의 실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. 너가 원하는 번호를 말해봐. 천사로 하자. 조용필 노래? 조용필? 나는 음도 뭔지 하나 모르겠어. 나한테 진짜 봐주는 거 없이 때릴게. 야! 오케이, 오케이. 세게 때리면 정뚝떨리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와 매너 있다 와 벌써 4분이 남았네 마지막 매력 어필로 네 마지막 매력 어필로 아 나 이 노래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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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불러줘가지고 녹음하고 싶었어요. 저는 그러면 30분 늦대. 아, 진짜 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. 좀 잘 불렀나? 이 생각도 들고. 됐다. 와. 우리 지금 너무 나갔으니까. 너무 불태웠어. 우리 지금 노래만 부른 거다 만나서? 우리 지금 그러니까. 만나서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. 아 그럼 지금 이렇게 나랑 노래만 왔잖아. 첫 번째 친구랑 뭐 하고 놀았어? 첫 번째 친구랑 뭐 하고 놀았어? 이렇게 놀아도 되는 거야? 옷사러 갔다가 이승리 거 찍었어. 웬만해? 그럼 나 노는 게 더 재밌었지? 아첫 번째 분도 봐? 너무 곤란한 질문인가?
뭐 톡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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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저는 목표 대학 여기야. 그러면 만약에 대학교 붙으면 여기 올라오는 거야? 나 10초 남았어. 5 9 8 아 이제 인사를 할 준비를 하게. 미리 인사할게. 야 재밌었다. 야 너랑 생각 가자. 갑시다. 어 그래도 가능성은 있지 않나? 저는 19살 천서연이라고 합니다. 연애 웹툰에서 본 것처럼 듬직하고 남자다운 모습으로 잘 리드해 갈 생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소리가 엄청 걸크러쉬 있고 쫄긴 했는데 이쁘셔서 또 반전 매력? 늑대인간. 너랑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밖에 없거든? 됐다. 오는데 안 더웠어? 나?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얼굴 다 빨개졌어. 여기 에어컨 가까운데 자리 바꾸자. 땡큐. 좀 센스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아 근데 나 해보고 싶은 게 있어. 뭐? 공포영화 같은 거 잘 봐? 내 세상에 공포영화가 없어. 나 공포영화 진짜 무서워하거든? 봐줄 수 있어 같이? 당연하지. 나랑 보면 안 무서울걸? 와 근데 일단 제대로 보려면 불 끄고 봐야 되니까 불 한번 끄고 볼까요? 괜찮아. 야 나 진짜 무서워. 야 표정 관리 안 되는데? 시작해 봐. 야 아 에바야. 좀 귀엽게 봐봐. 그럼 될 거야. 이걸 어떻게 귀엽게 보라는 거지? 아 서연이 또 센 척하네 이랬어요. 아 진짜 오 왜 그래 야 에바야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? 아 에바야 귀신이야? 귀 막고 있어 내 눈 가려줄게. 아 진짜 싫어 뭐해 근데? 너 무섭지? 아니 안 무서워. 아니 쫄보네 귀엽네. 팔짱이가 또 끼고 있어요. 아 에바야 아 야 자전 이거 뭐야? 뭐야? 아 깜짝아 나도 놀랐네. 나 진짜 심장 아파. 잠깐만 나 진짜 놀랬어. 좀 제대로 못 지켜준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워요. 자기도 조금 무서워하는데 이렇게 가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듬직했다? 밥 먹고 싶다며. 배달 민족이다. 우리 치킨 먹을래? 치킨? 응. 무슨 치킨? 황금 올리브. 비비큐? 3분밖에 안 남았거든? 나도 너랑 더 있고 싶은데. 아,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. 30분 더 늘리겠습니다. 아싸. 내가 늘려줄게. 자, 다시 30분. 뿅. 너 취미가 뭐야? 취미? 헬스? 오! 3 되면? 아, 그런 거 안지. 진정한 헬스. 아, 맞아? 볼래? 야! 대박! 저는 그러니까 가디건이 가려져 있으니까 몰랐는데 왜 나 씹고 다니는지 알 것 같아요. 팔씨름 한번 할래? 나 해볼까? 나 진짜 못하는데? 야, 두 손가락으로 손목 잡아줄게. 아, 이렇게. 오케이? 자신 있어? 당연하지. 그럼 이거 날개 내기 맞지? 오케이. 아, 나 진짜 안 진다. 나 제대로 한다. 오케이 진짜. 야! 진짜 세요 이게? 진짜 세요 이게? 날개 됐어.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? 서연이가 치킨에 진심이더라고요. 벌써 12분이나 지났네. 야 시간 짱 빠르다 근데. 너랑 있으니까 시간 좀 빨리 가는 것 같아. 진짜? 이상한데? 좀 설렜다? 설렜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우와 뭐야 콜라 짱 큰데? 그니까. 짠 할까? 하나 둘 셋 짠! 존맛대. 와 이거지. 존맛대. 이번에 졸업사진 찍었잖아. 졸업사진 때 나 의상 되어 있거든? 봐봐. 아 한복이야? 응. 짱 이쁘지? 오 진짜 이쁘다. 네 얼굴 말고. 아니 너 얼굴 보고 말한 건데. 이거 무슨 소리야? 한 볼래? 어? 나 볼래. 너요? 응. 짱 귀엽다. 사진볼이 안 맞네. 실물이 훨씬 잘생겼다. 너도야. 땡큐. 넌 사진도 이뻤네.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툭 얘기해서 조금 당황했다? 너 시간! 5초 남았어. 이거를 준비하고 있을게. 아, 꺼졌다.
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저랑 있을 때 제일 기분 좋지 않았을까요? 그래서 저는 뽑힐 것 같다 생각합니다. 마음의 결정 좀 하셨어요? 네. 저요? 아, 네, 한 것 같아요. 마지막 분 세 번째 더 붙어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나? 2번님이 저는 노래 잘 부르면은 그게 매력이잖아요. 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해요. 우리 손 이렇게 내밀고 있자. 그러면 너가 잡아줘. 다 눈 감고. 그래. 눈 감자. 어디로 갈까? 짠. 축하합니다. 커플 탄대. 난 널 왜 뽑았냐면 내가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데 노래 잘 불러서 놀랐고 좋았다. 네. 이제 고르면 되나요? 일단 보기만. 와. 저는 보름호를 선택하겠습니다. 네, 뭔가 더 네, 친해지고 싶기 때문에. 여기 저장했나? 아, 저장했어. 뭐 더운데 팥빙수 먹으러 갈까? 빙수 좋지. 설빙 같아. 가자. 노래 많이 연습해서 다시 올게. 고마웠다. 재밌었다.